머리 염색하고 꽃다발 픽업하고 집에 왔어요. 제가 이사하면서 귀이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이개가 진짜 거의 한 10년 쓴 귀이개였거든요. 애착 귀이개였는데 잃어버려가지고 귀이개를 한 달 동안 찾다 찾다가 없어진 거 인정하고 오늘 올리브영에서 뉴 귀이개를 사왔습니다. 필리밀리 듀얼 귀이개고요. 별로 신뢰가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잘 안 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10년 쓴 귀이개가 정말 잘 파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아무튼 뉴 귀이개로 한번 기똥차게 귀를 좀 파볼게요. 대박. 새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1도 안 파집니다. 오늘 저녁은 소고기 파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이레벨의 루카 연습생입니다. 앞으로 이동할 네 번째 연습생은 하이레벨의 아이리스 연습생. 앞으로 이동할 다섯 원이 두 번째로 원이 연습생. 점수는 과연 어느 유닛이 힐코레어 미션? 저만 믿으래, 저만. 근데 다들 하이레벨이어서. 수름. 수름. 바닷가 왔습니다. 수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가. 아. 전화사주 예약을 해놔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구 소개로 예약을 했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야지 많이 봐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급하게 뽑고 있습니다. 사주 본 다음에 환승연애 보려고요. 환승연애 아직까지 보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영사주에는 돈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21살부터 지금 50살까지 2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시기적인 것도 일단 주로 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니 근본적인 거랑 문제적인 거 운이 되게 좋아요. 이제 내가 자격증처럼 본다라고 자격증처럼도 괜찮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다시 그 일을 할 것 같아. 사실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7, 8월쯤에는 다시 그 일을 뭔가 시작을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나오거든. 일단 7월 달에는 또 새롭게 뭔가 하나 또 업이 된다 이렇게 나왔더니 지금 아픈 거는 여기저기 다 아프거든. 여기저기 다 아파요. 하는 일은 그래도 꾸준하게 잘 되는데 선생님 작년부터 대운이 바뀌어요. 21, 22, 41, 그 다음에 50 이렇게 운이 바뀌거든요. 31부터 50까지의 20년 대운이 돈이야 돈. 그 운이 20년 동안 들어오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해. 돈 기운이 선생님이 녹여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20년 동안 이때 돈을 벌어야 돼요. 하반기 때부터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리가 또 7, 8월까지 계속 같이 들어와요. 일이든 뭐든 하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 투자 같은 걸로 좀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게 되게 크게 들어온다라고 나오고 선생님 같은 경우 7, 8월부터는 되게 운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운수가 좀 좋은 거죠? 좋아요. 지금 상반기에 3월달에 많이 힘들었다고 나오거든. 지나고 나서 또 괜찮아지기 시작한다고 나와. 네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운은 훨씬 좋을 거예요 선생님. 고구마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맥잉입니다. 얘들이들이 맥잉 다시 나왔다고 DM도 보내주고 태그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참고 시켜봤습니다. 기다렸는데 내일 하는 날이었어요. 금, 토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 드라마였어. 근데 여러분 지금 7인의 탈출도 시작했거든요. 좀 이따가 7인의 탈출이나 보려고요. 7인의 탈출 봐야 돼가지고 집에 갑니다. 제가 원래 쓰던 아쿠아핏 구강 세정기가 이사하면서 그 통이 부서진 거예요. 오래 쓰기도 했고 마침 빵가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쿠아핏에서 구강 세정기 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쓰던 게 AQ230 모델이었는데 신제품이 또 나왔길래 신제품으로 사봤어요.
가방세정기 본체 팁 두 개 들어있고요. 충전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충전기가 꽤 컸는데 충전기가 되게 작아졌어요. 애플워치 충전기 느낌? 물통 용량이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신제품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개선이 돼가지고 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아쿠아피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AQ207로 샀어요. 완충하는데 12시간 걸린대요. 충전이 돼 있었구나. 디자인도 조금 더 예뻐졌어요. 제가 얼빠가지고 안 써봤지만 벌써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아침은 또띠아입니다. 이거는 토마토 케일 주스예요. 잘못 깼습니다. 다섯 개 발레 공연이 그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던 아니 우리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 꼽을 수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아름다운 여성을 설명할 때면 클레오파트라에 비유한다는데 모두 파에서 보낸 인디아나 준스 오늘은 매베에서 이번에 치마를 두 개 샀는데 로맨티카라는 미니스커트 하나랑 디어리스트 미멧이라는 검정색 미디스커트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스무드무드 네일을 하나 받았어요. 핀폰이라는 컬러인데 뜯어볼게요. 초록색깔 네일을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두꺼비 집에 마침 못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걸어보려고요. 현관에 해바라기 있으면은 돈 들어온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제일 정직한 해바라기 졸라 많은 걸로 하나 샀습니다. 이 거. 아.
이거 없다고. 이거 없으세요. 오, 길이 봐. 비리밥, 오징어 젓갈, 된장, 소불고기, 꽃게 된장찌개, 쌍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견과류 올리고 꿀 좀 둘렀어요.
기억나라. 누구야? 어떤 새끼야? 술은 오늘 저녁은 귀리밥, 삼겹살, 김치찜, 쌍추, 된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상황이 You have no choice. Go back to school first. Why do you even care? I pay for your tuition. So finish the school first. 진 소장은 또 다른 도피를 기획하는데 이상한 기세를 느꼈죠. 미군도 아니고 인터폴도 아닌 보로 경찰 체면화 검사가 가능할 것 같답니다. 20분 거리 미군 부대 병력 실험실. 난 확진 자고 사상사는 접촉자로 섰다. 다음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고 아마 시진을 협박했죠. 눈물의 여왕 볼 시간입니다. 눈물의 여왕. 왼쪽 어깨 힘 툭 풀어줍니다. 어깨 긴장, 얼굴 긴장은 풀어주세요. 오늘 아침은 김치찜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소름. 이 술은
수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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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좀 있다가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미나리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마트 3만원 이상 무료 배달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비마트 자주 시키거든요. 쌀 다 떨어져서 백미 3kg 샀고요. 그리고 팽이버섯, 쌍축, 두부, 깐마늘, 애호박, 땡초, 오렌지 한 봉다리 샀습니다. 아직 많거든. 저희 싱크 말고도 더 싱크대로. 나니까 자아가 있네. 이게 맞는 거야? 삼겹살은 안 보였는데. 아, 아니다. 느낌이 다르다. 다는 범상치 않다. 드라마 극작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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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